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쏠입니다. 뭐는 먹끼리 뭉친다는 말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이 일본의 제3자 배상안을 스스로 갖다 바치는 등 굴종 외교의 끝판을 보여주자 일본은 대놓고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외교청을 통해 공식 발표를 했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외교부에서만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항의라고 볼 수 없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일본이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본격적으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자 북한의 사법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임당의 태용호가 제주 4.3 사태 망발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논평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 청서에는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이 됐다. 윤석열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징표로 읽힌다라고 말을 해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언론들은 실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실언이나 망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려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외교청서에 제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말이 담겨있다 한들 분명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력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 하나 가지고 그걸 단순하게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 딴에는 이번 교회에 윤석열에게 점수 좀 따보자 또는 극우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최고위원이 된 만큼 이번에도 윤석열의 뒤를 따라 완전히 친일로 치우쳐서 차기 공천도 좀 받아보자 뭐 이러한 심산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말입니다. 차기 총선은 둘째치고 국회에서 영구 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덩달아 뛴다고 아주 그냥 개나 소나 난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러한 자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기울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나 바로 미 정보국의 도 감청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취급하는가 하면 김태우 안보 1차장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미국의 도감청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덮어씌기를 서슴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정작 도감청을 실시한 당사국인 미국 언론인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문건을 문제 채팅방에 처음 유포해서 기밀을 유출한 사람은 미국 군사시설 직원이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가면서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장한 이른바 문건의 내용에 제3자가 개입을 했고 상당수가 조작이 됐다는 주장은 유포자가 미국 군사시설의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역시나 제2의 바이든 난리면이 됐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이 되는 대한민국에 비추어보면 사실 이번 군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은 백악관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듯 미국 정부나 미국의 언론들은 명명백백하게 자국의 잘못이고 내부의 소행이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끝까지 미국의 선의의 행동이고 조작된 내용이고 가짜뉴스라고 떠들면서 국민들에게 거짓을 서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쯤 되면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을 해서 도청 장치를 할애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있지요. 물론 미국에서 저지른 일이지만 대처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닉슨과 입만 열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 정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더라도 정직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은 기본이고 사건 바꿔치기는 옵션이니 이런 신뢰성 1도 없는 정부에게 국정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각할 것입니다. 도청을 당하고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국가가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정부입니까? 도저히 용서 안 됩니다. 심판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라가 속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에 입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제 윤석열 용산 이전 1주년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제기했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불러서 함께 토론을 냈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한 결과 천공의 방문 장면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대 의원은 천공 개입설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지 1주년이 됐다. 민주주의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신정일치 사회임이 드러났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저항해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에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영광스러운 혐의를 받고 국군 방첩사 조사를 두 번 받았다라며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지 의원은 용산은 대통령실 입주로 부적절하고 안보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다. 재집권 시에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공의 관저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확실하게 증거를 먼저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결국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겨냥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주장만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무속인이 윤석열 부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한간의 소문은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지배를 하다 보니 별 이상한 종교들이 판을 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수천 년 역사 중에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이겨낸 우리 민족입니다. 이깟 허접한 자들에게 휘둘릴 국민들 아닙니다. 마음은 바쁘고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모든 것이 정상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재투표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서 최종 부결 처리가 됐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지만 그럴수록 민주당은 더더욱 입법안을 강하게 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거부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파멸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 정의사재단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교계 단체들이 5월 20일에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야단 법석을 연다고 합니다. 종교계에서 이처럼 들고 일어나면 사실상 끝이 다 와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조용할까요? 기독교는 아마도 전광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전국 곳곳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학생들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분들 기다리던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